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전북의원 8명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구안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, 졸속 조정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. 또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열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여야 간 국회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했습니다.